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체 법에 나아가며 일체상을 여인하니 나아가고 여인은 두 가지의 집착함이 없는 진여상 회양과 참되고 여여한 것을 증득해서 시방에 걸림이 없는 얽매임이 없이 해탈한 회양 그리고 성품의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법계에 한량이 없어진 것을 법계무량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진여회양이. 진여회양 비슷비슷해요. 진여회양이라. 진여회양은 일체법에 직하며 일체법 일체상을 떠나서 원래 진리가 그렇지요. 일체법을 지켰단 말은 묘유 도리죠. 수연의 도리고 일체상을 떠났단 말은 진공의 도리 아니요. 일체상을 떠났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출야상 다 떠났지요. 일체법에 지켰단 말은 삼세 중생이나 삼세 제불이 다 나와 다를 바 없고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도리에서 보면 일체법에 직한 거죠. 직과 이는 반대요. 직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직이라 하고 이는 그것을 멀리 떠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라요. 그러니까 일체법에 직하고 일체법을 떠났다. 법이나 상이나 같은 말 아니오? 일체상을 떠나서 오직 직과 이에 두 가지 집착한 바 없는 것이 진여상 회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세간에 집착도 하지 않고 중생을 취하지도 않고 일체법이 다 자성이 없어서 다 공적 정멸한 것을 아는 것이 일체상을 떠난 거죠. 그렇다 해서 세간 출세간법 세계 중생 법문 모든 것이 또 나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가 다 나라. 그러니까 즉 일체법이라. 즉 이게 즉은 조와 같죠. 자족법문에 이건 차와 같죠. 쌍차 쌍족 그 전에 능엄경 할 때 말했죠. 이것은 본래 공한 자리죠. 아니 직은 뭐냐면은 이 자리가 묘유 자리죠. 이 자리는 진공의 자리고 이 자리는 수연의 자리고 진여가 그렇잖아요. 진여가 불변과 수연이 있죠. 불변의 자리고 이 자리가 영지 자리죠. 이 자리는 공적의 자리고 공적 영지 이 자리는 일체법이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건립의 뜻이고 이건 소탕의 뜻이고 건립 소탕 이건 바로 살이고 살법문 또 이건 무슨 법문이요? 활이죠. 활 살활 자재 이건 바로 종이고 종 이건 바로 탈이고 종탈 억양 종탈 여기는 억이죠. 억양으로 본다면 여기는 양이 되고 억양 종탈 마음자리가 두 가지 성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신여가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 했죠? 불변은 본체가 되고 체가 되고 여기는 용이 되죠? 수연은 신여의 용. 아이고. 채용관계라. 채로 봐서는 모든 걸 다 말법이 본래 공한 자리고 정멸의 자리죠. 열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보리 반야의 자리는 지그 자리고 일체 만법을 다 거두는 걸 건설하는 것이 지그돌이고 일체 만법이 본래 없는 것 전부 다 없어서 다 공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리죠. 묘하지요. 그게 바로 진여의 도리라. 그래서 일체법에 직하기도 하고 일체상을 떠나기도 해서 진여의 이치에 순응해서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돼. 그래서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는 데 걸림없고 억양종탈에 걸림없고 불변과 수연 신공과 묘유에 그대로 다 수순하는 거예요. 오직 직과 이에 두 가지 다 집착이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집착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진여상 회양이라고 한다. 진여상 회양은 진여의 그 실상 그대로 회양을 해요. 진여의 실상은 두 가지 다 집착한 게 없죠. 세간법에 집착하지도 않고 출세간법에 집착하지도 않고 직과 이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탈효양, 무량효양. 이렇게 봄이 없어져 버리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 되어버려. 재변이죠. 금년 기후는 봄을 없애버렸어. 봄은 기피자 되어버렸어. 도망병이 되어버리고 바로 여름 되어가지고 지금은 망종도 되기 전에 이렇게 더운 지 30도가 넘게 나가기도 하고 지금 더울 때 아니요 지금. 진득 소여하여 참으로 같은 말을 얻어서 소여는 진여와 더불어 하나의 모양이 되는 아까 진여상, 진여상을 참으로 얻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선풍기가 필요할 때요. 치방에 걸림이 없는 것이 치방 세계에 걸림이 없이 이사무에 사사무에 되어서 보현행을 갖추어서 해탈의 마음으로서 보현행을 닦아서 법계를 누비고 법계의 변만 두루두루 주변법계 해서 치방에 걸림 없이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그런 것이 무박해탈회양이라고 한다. 속박이 없는 해탈. 해탈은 뭐 속박이 없는 거지 뭐 속박이 있으면 해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속박이 없는 해탈회양이라고 이름을 한다. 부사의 해탈이요. 화엄경, 유마경이나 부사의 해탈. 불가사의한 해탈이 바로 여기서 말한 아홉 번째 해탈회양이라. 열 번째는 무량회양. 한량 없는 회양. 이상 자체가 무량이구만요. 열 회양의 제일 첫머리가 이상회양이죠. 상을 떠나야 한량이 없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유한생이라. 허공은 상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 광대 무변하거든. 지극히 큰 것은 상을 떠나야 무량한 것이라야 지극히 큰 거요. 그러니까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무량이라. 성덕이 성덕을 원만히 이루어서 열애의 성덕이요. 본각 요진여성의
덕을 항사성 공덕이라고 하지요. 항사성 공덕을 원만히 이루어서 법계량이 없어지는 것이. 법계량이라는 것이 법계량자는 여기서 상자와 같은 거요. 법계라는 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법계 무량회양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제일 최후 한 관에 걸리지요. 최후 뇌관에, 최후 뇌관까지 벗어나야 진짜 선지식이라. 최후 뇌관까지를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법계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계란 말은 법성이죠. 법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떠나야 돼요. 아공, 법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공까지 돼야 되죠. 법계량이 없어져야 돼요. 이무에도 좋고 사무에도 좋고 이사무에도 좋고 사사무에도 좋지만은 사사무에의 상이 남아있으면 법계량이 그대로 존재한 거예요. 사사무에가 된 차원에서도 사사무에까지도 떠나야 돼. 사사무에 한다는 그것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법계량 멸이라. 원호대사하고 장무진 거사하고 말한 말이 있죠. 장무진 거사가 그런 말을 했죠. 화엄경에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사사무예의 경지가 조사의 경지와 같다고, 대단히 사사무예의 도리가 대단히 높은 경지라고 하니까 대스님의 스승 원호대사가 그 장무진 거사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사사무예도 대단한 경지지만 사사무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 사사무예까지도 뛰어나야 된다. 사사무예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법계량이 있는 거라고. 법계량까지 없어져야 제대로 된 거라고. 그게 최후 뇌관이요. 최후 그 관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합격 못하면 안 되잖아요.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제대로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법계량이 없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아, 지금. 아. 우두 법륜선사라고 우두종의 제1조 아니요? 우두 법륜선사. 중국의 우두산이라는 산에 계셨어요. 우두 법륜선사가 아. 수십 년을 산 밖에 나오지 않고 토굴에서 공부를 했어. 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도승이지. 그러니까 산에 새들이 와서 막 꽃을 따다 바치고 원숭이나 짐승들도 과일을 따다 바치고 산신이 우두스님을 큰 도인 스님이라고 굉장히 숭배하고 그랬는데 사조 도신대사가 멀리서 수백리 수천리 밖에서 바라보니까 그 산에 서기가 있거든. 도인들은 그 도 오로라가 나오잖아요. 이 몸에 지금은 기운이. 그래서 저 산 중에는 필시 도인이 있다 하고 일부러 사조 도신대사가 우두산에 법륜 스님을 찾아갔어. 이름이 법륜이죠. 이 법륜. 우두 법륜이라고. 융. 법성원융 하는 융자. 찾아가서 과연 토굴에 공부하는 그 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법륜스님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아직까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사조 도신대사 가가지고 가서 이제 법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두 법륜선사하고 대화한 가운데 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한 적이 있지. 죄랑은 본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죄의 성질은. 그래서 죄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법문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았지. 이제. 그래서 우두 화상이 사조를 만나기 전에는 산 새들이 꽃을 갖다가 와서 공양을 했고 산신이 큰경하였으나 공경을 했다. 받들었다 그 말이죠. 그 후 사조를 친견한 후에는 새가 오지도 않아. 이제 공양을 꽃을 따다 바치는 새들도 이제 안 와버려. 그냥 공부가 더 못한 것처럼 못한 게 아니라요. 더 나아진 거지. 산신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랬으니 전일의 공부는 그 산 새들이 꽃을 따다 공양하고 할 때 그때 공부는 법계량이 남아 있었을 때고 도를 알았지만은 도 알았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 냄새를 풍겼지. 에? 그 기운을 풍기니까 새들이 꽃을 따다 큰 스님이라고 도인 스님이라고 바쳤지. 그 후 공부는 사조 도신대사를 만난 후 공부는 법계량이 양멸이 되었죠. 법계량이 없어졌어. 여는 법계량이 있을 때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지금 한 겁니다. 이게 법계량까지도 없어져야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가 높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도가 높은 사람끼리나 알지. 범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유성인이야 등지성인이라고. 법계량이 없어지기 전에는 알지요. 그분이 대단한 것으로. 말 몇 마디 들어봐도 알지 않아요? 표가 나니까. 그러나 법계량이 없어진 그 경지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거죠. 치표양밖에 못했네. 표양이 어려운 거라서. 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빨리 해서 체증이 되면 안 되고 소화를 잘 시키고 나가야지. 어젯밤에 나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아침을 굶어붙는데 굶으니까 소화가 잘 돼. 소화 못 시키면 마이너스라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늦게 나갔어요. 이것만 끝나면 진도 굉장히 다 빠르게 다가 이제는 이제 요 57위만 지나면은 일사천리격으로 그냥 술술술술 막 그냥 봐도 돼요. 사실은 뭐 별로 뭐 어려운 것이 이제는 없어요. 능엄 법문은 거지반 조까지 이제 57위만 다 하면은 처음에 사마타 법문이 끝났죠. 사마타는 눈으로 깨닫는 것을 주로 밝혔죠. 10번 견성을 밝힌 거, 7처징심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삼마제 법문은 25원통 귀로 닦으라는 것. 이거는 통을 주로 이제 강조해서 말한 것은 삼마제 법문이고. 지금은 이제 선나 법문은요. 선나,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세 가지가 능엄 삼매, 능엄의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57위를 말한 것은 선나의 수징하는, 다가 증득하는 그런 점차 계율을 말한 거라요. 이거 하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뭐, 저 밑에 보면 지옥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냐, 50종 변마사도 나오고, 십시빈 육교보도 나오고, 뭐, 칠추가 나오는데, 그건 다 여담이라. 이것은 꼭 능엄 법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교나 다른 소승교나 다른 대승교에도 다 공통되는 지금 현상계 중생 세계를 그대로 말한 거지. 실제 능엄의 중요한 핵심 법문은 여기서 이제 57위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것은 다 경후에 별상 초심 기뇨라. 밑에 보면 경 다섯 가지 명칭이 나오잖아요. 경후에 별상 초심 기뇨에 해당돼요. 우리 지금 한 것은 경 나오기 전에 지금 경명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경명 나온 후에 그 말한 것은 경후에는 초심자들의 계를 지켜라, 뭐, 업을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초심을 기념한 것을 따로 자세히 밝힌 것이고, 경 전에 지금 한 것은 우리 지금 한 거예요. 경 전에, 경전에 이세 가지 것을 자세히 밝힌 거예요. 경전의 수능 본정의 수징을 자세히 밝힌 것이 지금 57위까지이면 끝나요, 사실은. 수능 본정이 이거 아니요? 요 사마타. 그 전에 저부에서 일본에 나왔잖아요? 요 사마타하고 또요 삼마제. 또, 묘, 선나. 이게 이제, 수능 삼매. 수능 삼매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요. 본정이 수능 삼매요. 자성본정, 수능삼매가 뭐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에게도 본래 본인 속에 다 들어 있어. 이거 정이란 말은 삼매란 뜻 아니요? 수능감 삼매.
수능산매가 묘삼마타, 묘한삼마타, 묘한삼마제, 묘한선나. 이거 세 가지를 자세히 밝힌 것은 경명이 나오기 전에 요 일명자를 줄인 거예요. 경전이란 말은. 아직은 경명이 아직은 안 나왔죠? 이 다음에 경명이 나와요. 수능음이 다섯 가지 명칭이 나오죠. 열애미린, 수령요우, 제보살, 만행, 수능음, 그렇게도 나오고, 구호친인, 도탈, 아란, 뭐, 그렇게도 나오고, 변지의 묘련화왕, 그것도 나오고 해서 수능음이 경 이름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을 경전이라고 하고, 그 경명이 나온 후를 경우라고 하는데, 초심 기념은 뭐 50종 변마사 같은 거, 뭐 칠취 같은 거, 70인 육교보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초심자한테 필요한 거고, 경전의 본정은 수징을 자세히 밝힌 거, 묘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거요. 이건 깨닫는 것을 밝혔고, 이것은 닦는 것을 밝혔고, 이건 징득하는 걸 밝힌 거죠. 오수징. 수능암 삼매를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시방열애가 도를 이루신 묘사마타와 삼마제와 선나의 최초방편을 은근히 개척했다고 안하니 마등가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문수보살에게 구원을 받아서 부처님 회상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랬지요.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자성 본정이라. 우리 자성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 본정. 닦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닦기 전에도 본래 가지고 있는 본인. 아까 청정인. 청정인이 바로 묘사마타, 묘삼마제. 이제 수행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지요. 여기는 견성을 주로 말했죠. 여기는 문성을 말했죠. 여기는 57일을 지금 말한 거죠. 3점 차에서 붙어서. 여기는 보는 것을 10가지로 밝히고, 별안만견, 동분만견 같은 거 밝혀가지고 깨닫도록 말했죠. 사마타 법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닦는 방법은 이근원통으로 25원통이 나오는데, 삼마제 법에서는 오직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이 가장 좋다고 했죠. 그거고. 그래서 육근 공덕 같은 거 나오죠. 오탁도 설명이 나오고, 인지각과, 인지발심이 과지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야 되고,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야 되고,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나왔죠. 이종 근본. 그런 건 기억해야 돼요. 능엄경에 중요한 것. 이종 근본이 뭐요? 두 가지 근본. 1권에 나오는데. 시험 치면은 그 답에다 다 적을 수 있. 이종 근본 같은 거, 이 결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근본은 보리열반 원청정체하고 또 생사의 근본하고 생사의 근본은 아리야식이 근본이 되죠. 보리열반은 원래 청정체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죠. 진여의 자리죠. 거기에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창란수습을 하니까 도를 닦아봤자 유도가 되든지 마왕이 되든지 잘돼봤자 성문연각이 된다는 거죠. 보살이 못되고 부처가 못되는 것은 이종근본을 몰라서 그렇다. 도를 닦을 때는 두 가지 이의결정을 알아야 된다. 처음에 발심한 수행하는 그 마음이 본래의 마음자리와 같이 동일하게 잘 닦는가 닦지를 못하는가 그걸 살펴야 한단 말이야. 본래의 마음자리는 불생멸인데 불생멸의 그 진리를 진열을 닦을 때 생멸심으로 닦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불생멸의 진리에 합하려면 불생멸의 마음으로 닦아가야
불생멸의 진여에 합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번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 번뇌의 근본은 육근 결박이라고 말했죠. 육근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것. 육근 결박을 풀 때 이근원통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근원통으로 닦기는 닦되 생멸심으로 닦아서는 안 되죠. 반문 공부를 해서 반문 공부할 때 반문할 때 마음이 벌써 불생멸이 돼야 되죠. 그게 두 가지 이결정이라 두 가지 결정적인 의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엄경에 능엄경의 핵심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또 오바졌네.